저는 현재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교육생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현재 저는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고 꿈 챌린지 1인 장애인 크리에이터 교육과 영상 전문 제작 업체인 나인문 컴퍼니에서 영상 제작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참여한 계기는 고등학교를 전자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카메라 보조를 구문했었는데요. 그때 영상에 대한 것을 많이 흥미가 생겼고 작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당시에 이봉주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요. 이봉주 감독님께서 영화 캐스팅을 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많은 영상 교육과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영이를 작년에 그 영화 촬영 때문에 만났는데 그때는 스태프와 주연 배우로서 만나서 지금은 이제 영화 제작과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생들 중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친구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준영이가 연기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같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 40대 이상. 어떤 분은 60대가 이제 곧 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서 혼자 20대 교육생으로서 지장 없이 자기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준영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안정된 교육 체계와 주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 열정과 이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지금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애인 영상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약계층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저 역시 발달 장애인이므로 저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개선을 위해 영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학생 같은 경우는 영상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소가 교육장이든 집이든 복지관이든 개의치 않고 영상을 공부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로서 공부로서 느낀다는 게 아닌 즐긴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이가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한 공간이라는 영화는 저희 제주장애인연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했던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같이 촬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동규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한 공간은 휠체어 장애인이 병원에서 배탈이 나서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던 그런 코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휠체어 장애인으로 주연으로 당당하게 열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남입니다. 예, 주민번호는요? 96년식을 할생입니다. 어디가 아프셨어요? 배가 좀 아파가지고요.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접수를 마친 후 성남의 차례를 기다린다. 유경희님, 뒤로 실려 들어가세요. 서남이 휠체어에 탄 채 기다리다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 아, 배 아파. 서남 얼굴에 땀이 흐르고 인상을 찡그린다. 배 아파. 진짜 배 아파. 간호사님. 네. 혹시 화장실 어느 쪽에 있나요? 네, 제 쪽에 있습니다. 뒤쪽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는 선아. 안돼. 애를 붙여주고 힘들게 휠체어를 밀어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 안.
욕실에서 나온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것도 무슨 냄새야? 병원장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아, 도대체 누가 화장실 문을 잠근 거야? 아, 어떡하지? 병원장, 원장님이 신고 와. 아, 도대체 누가 문을 잠근 거야? 아, 나도 급해 죽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상해.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줍니다. 순간 일그러진 채 정지된 원장의 얼굴, 놀란 선남의 얼굴. 천천히 핸드폰을 들고 돌아서는 원장. 어, 오랜만이다. 요즘도 네 모델링 하냐? 우리 병원 화장실 좀 고쳐주라. 아. 한숨 쉬는 선암. 고개를 젖힌 채 다시 한숨 쉬는 선암의 얼굴. 여러분, 제가 출연한 영화 한공간은 잘 보셨나요? 앞으로는 전 취약계층에 더 각별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목표지만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영상 제작과 영화 출연도 함께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